1월 11일 월요일 새벽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셔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팔복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각 가정마다 또 직장의 일터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특별한 것,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누구보다도 늘한 가지 목마름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리라고 하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천둥 소리도 하늘 소리가 아니냐, 벼락치는 소리도 하늘 소리가 아니냐,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에서도 소리가 나는데 무슨 하늘의 소리를 말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하늘의 소리는 바로 그저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하늘의 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때문에 사역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역은 사람의 힘도 우선순위가 아니요, 사람의 기술도 우선순위가 아니요, 사람의 재능도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삶은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끝을 알수 없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어디 한 군데 성한 것도 없는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모습,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질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염려, 혹시 나도 걸릴지 모른다는 이 불안함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히 모세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 그는요, 늘 하나님과 대면했고, 모세 그는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고, 모세를 볼 때마다 그렇게 모세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혹시
오기 목사가 신비주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단호히 말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는 것이 어찌 신비주의자겠습니까? 어린 나이가 부모의 음성 듣기에 갈급하듯이 이사야 말씀처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 것 같이 어찌 믿게 된 자가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않고 살수 있단 말입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목회자만 아니라 목회자를 넘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을 산다고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이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치고 팔복의 말씀을 모를 정도가 없을 정도로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그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목 좋은 그 언덕 위에 지금도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그 팔복교회는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간 모든 순례객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정도로 이 팔복은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치면 이 팔복의 내용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치고 성경 퀴즈를 하려고 치면 성경을 좀 알려고 치면 이 팔복의 내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이 팔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런 팔복에 대한 익숙함, 팔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익숙함을 뛰어넘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 이건 좋은 것이죠. 익숙하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거기를 내가 혼이 깨뜨리고 있다는 그런 좋은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익숙함이요, 때로는 과하게 되면 오히려 이 익숙함에 취한 나머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팔복을 보면서 여기에 익숙한 여덟 가지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익숙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복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우리는 지극히 기복주의자로 흘러갈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팔복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늘 이 복의 얘기는 단순한 복의 얘기를 아닙니다. 복의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복의 얘기를 뛰어넘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동동하셨던 그 분이 이 땅에 현현하셔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이 팔복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볼수 있도록 주의 음성이 드러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늘의 소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팔복을 선언하시는 팔복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을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이 모든 소리를, 이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과연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쉽지만 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은 한국의 제2수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야말로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우리가 보고 살고 있지만 이 도시 가운데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의 복음화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떨어지고 주의 말씀이 땅에 현현하셨지만 그 음성을 아무나 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늘의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이 땅에 현현하신 그 주님의 팔복으로 드러나는데 이 하늘의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은 오직 그의 제자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고 성도라 칭함 받고 그리스도인 되어 제자 되었기에 팔복으로 임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볼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모든 복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맞습니다.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바로 주의 제자들이 맞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이도록 임하신, 들을 수 있도록 임하신 그 팔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부들부들 떨리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의 삶은 축복된 삶이 맞습니다. 팔복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은 바로 제자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임과 동시에 꼭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는 복이요, 주님께는 복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세상으로부터는 멸시와 배척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요. 두 번째, 팔복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와 어둠은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수 없듯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다고 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멸시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밝혔듯이 이 팔복을 기복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팔복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들려주시도록 임하신 하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 팔복은요,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자된 자만이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팔복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이 팔복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서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아파하는 국민들을 지켜주셔서 속히 질병의 그늘이 마르게 하시고 코로나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나라가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국민들이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긍휼을 주셔서 코로나의 어둠이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유진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건강한 강건한 영과 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주어진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 앞에 충성된 일꾼을 세워지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미꿈서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거기에서 말씀을 훈련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라고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